안녕하세요. 도롱고들입니다. 오늘 10월 2일이고요.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. 날씨도 좋고 또 밤에는 또 춥고 이럴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오늘 이렇게 또 제가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뭐 오늘 영상도 뭐 별거 없고요. 제가 지난 추석 때부터 얼똥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쭉 현재까지 이제 밤에만 계속 사양을 하고 있었는데요. 오늘 제가 얼똥 사양한 이후로부터 제가 확인을 점일 상태와 봉판 상태, 산란 상태를 확인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인도 할 겸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같이 제 벌 상태와 점일 상태를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. 그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이 월동 사양이 얼마나 됐는지 보시기 전에 저는 제 벌은 평균 5매, 6매 뭐 평균입니다. 평균 5매 정도 되는데요. 뭐 2매짜리도 있고 7매짜리도 있고 뭐 2매부터 7매까지 다양한데요. 일단 평균 따졌을 때 한 5매 정도 됩니다. 그 점은 참고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감사하고요. 그리고 제가 올해는 신경을 바짝 썼는데 내년에 좀 제가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피치 못할 사정으로 좀 분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. 월동 사양이 얼마나 됐는지 그 산란을 어떻게 좀 줄여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거 5m짜리고요. 다 먹이를 채웠습니다. 아직 봉하진 않았는데 먹이를 다 채웠고요. 두 번째 장은 이것도 봉판이 터지면서 지금 사양수를 다 조미를 하고 있습니다. 가운데 장은 네, 봉판입니다. 아직 덜 채웠어요. 가운데 장 같은 경우는 제일 늦게 채우기 때문에 가운데 장은 아직 안 채웠고 다 이제 봉판이고요. 산란과 사양수를 같이 지금 채우고 있고요. 이쪽 장은 다 채웠을 거라고 봅니다. 네, 거의 다 이제 밑에 쪽으로 조금 남았고요. 위쪽으로는 다 채웠고 네, 이쪽 봉판만 살짝 조금 남아 있습니다. 지금 뭐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풀 사양보다는 아직 초니까 밤에만 이제 좀씩 사양을 하고요. 한 중순까지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풀 사양을 이제 들어갈 거고요. 지금 상태로는 봤을 때 밤에만 사양을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. 이 벌들은 분양벌들이기 때문에 네, 올해 좀 신경을 많이 쓰긴 했는데 이 벌이라는 게 사람 마음처럼
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. 그리고 월동사양이 뭐 말이나 끝나겠죠. 말이나 끝나게 되면 이제 공판이 다 터지고 난 이후에 약처리, 속살만을 한번 할 거고요. 그리고 월동 들어갈 때는 저는 월동할 때는 꼭 이제 흘림 처리나 그때는 이제 속살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봉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속살만보다는 흘림 처리를 뭐 피넨복이나 뭐 그런 종류의 흘림 처리를 합니다. 뭐 그냥 제 벌 상태는 표준 이상 되라고 보시면 되고요.